이 경북대학교 한 학부 교수들이 학생 실습비로 실습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매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. 일종의 유용인 셈인데 이 과정에서 학교에 제출하는 구매 명세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증언까지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 문구 업체가 경북대 아동학부에 전달한 물품 대금 청구서입니다. 캠코더와 컴퓨터 모니터, 음성 기록기, 사무용 가구를 샀다고 돼 있습니다. 문구 업체가 문구와 관련 없는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납품한 것도 이상한데 학부에서 학교에 제출한 품위서에는 이 목록이 빠져 있습니다. 학교에서 지급한 실험 실습 재료비로는 이 물품을 살수 없다 보니 실습용 재료를 산 것처럼 품위서를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. 캠코더, 모니터, 뭐 보이스 레코더, 가구 뭐 이런 것들은 다 산치듣기로 사야 되는 성격들이에요. 실험 재료비는 사진 안 되냐? 대치치를 못합니다. 아동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 관한 책 25권을 54만 원에 샀다고 학교에 품위서를 올렸습니다. 실제로는 54만 원짜리 기타를 사는 데 썼고 프린터 토너와 복사용지 구입비 29만 9천 원은 냉장고를 사는 데 썼다고 말합니다. 실험 실습과 연관이 없어서 실험 실습 재료비로 살수 없는 것들이지만 교수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품위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. 실습에 관련된 재료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은 어차피 나온 돈을 써야 되니까. 네, 1년에 그 기한이 지나면 소멸이 되니까요. 반납을 해야 되니까. 문제는 이처럼 품위서를 조작해 목적에도 안 맞는 엉뚱한 물건을 사는 일이 관행처럼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고 교수들이 그 역할을 조교에게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.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저는 그 인수인계 받을 때도 그렇게 들었고 지시하신 교수님들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교수들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.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수들이 이제 조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사주거든요. 품위를 바꿔서 올리는지를 몰랐었어요. 그분이 알았어요. 학교가 아동학부에 지급하는 실험 실습 재료비는 한해 3천만 원 가량으로 학생들이 낸 학비로 충당합니다. 경북대 본부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감사를 벌였지만 언제부터 얼마나 이런 불법이 있었고 교수가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. 경북대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겨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구매 품목을 허위로 작성해 재료비를 타내는 일이 다른 학과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.